2018 고위 모의고사 11월 38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글 같은 경우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다. 그리고 이게 아마 문장넣기 문제였지. 그래서 however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넣기가 나왔는데 순서 문제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걸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어휘 문제 좀 나올 수 있어. 어휘 문제는 진행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선생님이 같이 짚도록 할게. 자, 들어갑시다. 아미노산 결핍의 문제는 is not unique,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 by any means, 뭐 직역을 하면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이런데 너희가 이거 알아야 돼. not by any means, 이것은 바로 결코 뭐뭐가 아니다지. 바로 뭐로 바꿀 수 있니? by no means로 바꿀 수 있지. 이게 바로 결코 뭐뭐가 아니다야. 뭐 완전 직역을 하면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어쨌든 결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놓자. 그러니까 아미노산 결핍의 문제가 결코 현대 세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는 지금 아미노산 결핍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응?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도 그래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산업화 시대 이전 인간은 아마 다루었습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불충분을 어떤 정기적으로 아미노산 불충분 이거 어휘 체크해야지. 이거 어휘 체크 insufficiency. 왜? 이 결핍이 바로 이거 insufficiency인데 이거 in이 딱 빠져버리면 이게 충분함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어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산업화 시대 이전 인간들도 왜? 아미노산 문제를 겪었다 이거야. 아미노산 결핍을 앞에서 얘기했잖아. 현대 세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확실히 큰 사냥된 동물들, 마모스와 같은 그러한 사냥된 동물들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plenty, 풍부하게 제공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아미노산 부족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동물들, 마모스와 같은 동물들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제공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왜 결핍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나오지. However, 하지만 living off big game, 큰 사냥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 냉장 이전 시대에 큰 사냥감으로 먹고 사는 것은 뜻했습니다. 왜? 고기를 잡아가지고 냉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며칠 안에 다 먹어야지. 그게 부패되기 전에. 그러니까 뜻했다는 거야. 인간이 has to endure, 견뎌야 했다는 것을 alternating 하면 번갈아 발생하는 그런 시기를 견뎌야 했다는 거야. 바로 축제와 기근. 그 얘기잖아. 뭐큰 사냥감을 이렇게 매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맘모스 같은 거를 잡기 힘들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잡으면 잡았을 때 며칠 동안은 배불리게 먹고 나중에는 뭐그 이후에는 뭐 썩어버리니까 못 먹으니까 또 한참을 이제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뭄, 산불, 엄청난 폭풍, 그리고 비만 시기는 긴 기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기간? 어려운 상황에 긴 기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 배고픔이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인간의 inability, 이거 어휘 조심해야 돼. inability, 무능력이야. 뭐 하는 능력?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은,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합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와 같은 아미노산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같은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것이 확실히 그러한 위기를 당연히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것, 뭐로? Whatever was available. 자, 이용 가능한 어떤 곳으로든 생존하는 것을 얘가 목적어다. 그리고 얘는 목적보인데 이 대신 부사야, 부사 그냥. 그렇게나 많이 더 어렵게,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비교급 강조부사고 얘는 이 부사를 또 강조하는 것이 엄청나게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한 무능력이 그러한 위기, 기아의 위기를 악화시켰고, 그리고 그냥 이용 가능한 어떤 것으로 그냥 먹고 살게 하는 것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기아 기간 동안 it's not the lack of calories. 그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었대. 이건 강조요법이야. 뭐가? is the ultimate cause of death. 궁극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칼로리 부족이 아니래. 그럼 그것은 뭐다? 바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대.
그러니까 진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뭐 그것들이 제공하는. 자, 근데 이거 하나 더. 이거 지칭 문제 이거 딱 물을 수 있다. 대의가 가리키는 거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이거야. 단백질이야. 알겠지? 얘가 단백질이야. 요건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실제로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단백질의 부족과 그리고 그 단백질이 제공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단락적으로 그렇게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야.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을 건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일단 아미노산 결핍 문제는 현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야. 어? 산업화 시대 이전에도. 그래서 요거 어휘 조심하라는 거. Insufficiency. 이게 바로 deficiency하고 똑같은 어휘 아니겠니? 자, 그런데 딱 약간 의의를 제기해. 야, 옛날에 이런 동물들, 맘머스 같은 동물들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많이 제공했는데 왜 부족을 겪었지? 이런 데 얘기를 하잖아. 이 냉장 시절 이전에 그러한 동물들 가지고 맨날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로 고난을 받았다? 기아가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아미노산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을 할 수가 없대. 바로 무능력, 요거 inability 체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상황을 worsened, 악화시킨 거야. 그리고 그냥 이용 가능한 어떤 것으로 얘기는 뭐야? 그냥 어쩌다가 잡게 되는 그런 사냥감으로 생존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근 동안 자 이거 마지막 문장은 이거 사실 빈칸은 괜찮다.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칼로리 부족이 아니래.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느냐? 바로 단백질의 결핍과 그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